안녕하세요. 톡톡 등산도 시즌 3 진행을 맡은 이미향입니다. 정기훈 소호사님과 하민석 부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주의 가을철은 뿌리를 찾아 근원으로 돌아가는 원시 반복하는 때인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엔 민족의 뿌리와 올바른 역사를 찾아야 원시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시청자 질문은 단재 신치호 선생께서는 정신이 없는 역사는 정신이 없는 민족을 낳고 정신이 없는 나라를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민족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원시 반본하기 위해서는 민족 정신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먼저 포종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뭐 우리 신치호 선생님 제가 몸담은 청주의 아주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정신이 없는 역사, 정신 없는 민족, 정신 없는 나라 요즘을 말씀하신 것 같은 예언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라라고 하면 그 건국 이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지금 세계를 제패하는 미국도 그 초창기에 건국 이념이 에 플루리부스 우눔이라 그래서 여럿이 모여 하나 이거였어요. 그리고 뭐 지금 대한민국 건국이념 뭐 자유민주주의다 우리가 뭐 말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라면 우리 시원 조상님들이 나라를 세우실 때 건국이념이 무엇일까? 근데 사실 식민사관 속에서 나라 자체를 부정하니까 그런 이념 자체를 아예 빼는 지금 음모가 움직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급 유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만민을 구원하는 홍익인간 교과서 역사책에서 빠지려고 하는 그 그런 뭐 홍익 인간과 이 진리 법도로서 천하를 구원하는 제세 이화 이게 건국 이념인데 이게 또 단군의 건국 이념이 아니라 배달국을 여신 환웅께서 재창하신 건국 이념이고 그게 환국으로부터 이어져 온 거라는 거. 그래서 5,900년 전에 거바랑 초대 환웅께서 백두산 신시에서 그 배달국을 개창하실 때 홍익 인간 제세 이화 광명 개천을 건국 이념으로 이제 천명을 하셨는데요. 근데 그 환웅천왕이 이제 배달국 시대를 여신 이후로 동방 우리 한민족이 오늘날까지 이제 가슴에 지녀온 그 삶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이 삼신상제님을 모시고 신교의 대도 광명으로 새 역사를 연다라고 하는 광명 개천, 그다음에 하늘 땅의 광명을 회복해서 태일이 되는 것이 홍익 인간, 삼신 하나님의 대도 진리로서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제세이와 이게 3대 이념이 되고요. 동방 한민족이 이런 통치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신교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명 개천, 뭐 홍익 인간, 제세이화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텐데요. 이것이 한민족의 민족 정신이라는 이제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신교의 정서라고도 이렇게 하셨는데요. 신교가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안의 만물이라는 것은 영적 에너지를 지닌 이제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 대우주 자체가 신이고요. 거기서 생성된 모든 자연도 우주의 일신의 신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게 이제 신교의 핵심 메시지인데 우주의 그 자연의식으로 살아가던 우리 환구의 백성들은 이러한 신적 존재와 하나 되어 살았기 때문에 산이며 흙덩이며 돌이며 자연의 모든 것이 아주 신으로 일렁이고 있다라고 이제 느끼면서 그 받들면서 살았죠. 그래서 만물과 교감하고 신도 세계의 뜻을 받들어서 이어왔던 게 동방 배달 민족의 신교 문화인데 그런 문화 속에 한민족은 황국 시절을 거쳐서 광활한 만주에서 이제 감방에 이제 한반도까지 오기까지 일관되게 이 신교를 이제 품어왔습니다. 이거는 뭐 시원 문명과 함께 생겨난 제일의 종교라고도 표현하지만 이거는 종교를 넘어서 생활 문화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란 딱지를 붙일 이유도 없어요. 또 이 신교라는 것이 근데 지금의 유불선 3교가 출현하기 전에 지구촌 온 인류가 함께 신앙해 온 모체 종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지금의 문화는 우주의 여름철 문화 속에서 제2종교인 유교, 불교, 뭐 기독교, 선도에 가려져 있었으나 뿌리 문화를 통해서 열매 맺는 이제 가을을 앞두고 이 신교가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서 상제님의 원시반복의 도법에 따라서 비로소 그 신비의 베일을 벗게 됐다. 우리가
병원에서 수혈할 때도 O형은 다 줄 수 있어요. A형, B형, AB형. 그 저항이 없죠. 신경은 그 O형 같은 거예요. 그리고 혈액형 다 열어보면 A형 같지만 A O형, B형 같지만 B O형. 그렇게 다 근원의 핏줄로 흐르는 O형 같은 게 신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지금의 문명과 문화를 읽는 게 제일 없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신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세요. 그죠? 근데 이제 과거에도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신교 문화 헌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단군 조선시대에 내려와서 11번째 도회 단군 때에 아예 그 연표문, 이제 생각할 염자에 이제 표한다고 할 때 표, 그럴 문자에서 연표문이라고 해서 전 백성, 모든 백성들한테 이 연표문을 이제 이렇게 암송을 하게 해서 우리가 옛날에 국민교육헌장 뭐 암송하듯이 그렇게 암송을 하게 해서 이 신교 문화의 진수 정수를 제대로 깨우칠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그런 노력들을 참 했던 그 유산이 지금 이게 남아 있거든요.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참 너무너무 보물 같은 그 연표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홍익인간 사상의 그 배경과 홍익인간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 연표문에 아주 이렇게 압축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문을 한번 보면 천은 이 현묵 위대하니 기도야 보원이요 기사야 진일이니라. 한자로 돼 있어 어렵습니다. 근데 풀어보면 하늘이라는 것은 현묵, 그죠? 깊고 아득한 고요함, 침묵, 현묵. 현묵으로 광대하니 기도야 보원. 넓을 보자. 그도는 넓고 원흉무에 무예하며 기사야 진일이니라. 그 하늘이 하는 일은 진, 참될 진자. 참됨으로 만물을 하나 되게 한다. 그러니까 하늘은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지만 뭐 우주 만유를 지켜보면서 그 만유가 참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정말 깊고 깊은 깨달음이죠. 그 다음은 땅, 그 다음은 인간,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인간은 이 삼신, 그 신교 문화의 신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작용을 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 그 삼자, 삼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을 아주 깊이 있게 압축해서 통찰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땅, 진은 이 축장 위대하니 기도야 효원이요 기사야 근일이니라. 그러니까 풀면 축장, 하늘의 생명과 기운을 모은다. 축, 그죠? 모아서 장, 저장하는 그렇게 해서 성대하니 그 돈은 효원, 본받을 여자. 하늘을 본받아서 한없이 원만하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하늘이 생각하는, 구상하는 그것을 그대로 한 점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기사야 근일이니라. 그 하는 일이 뭐냐? 부지런할 건자. 부지런히 쉼 없이 생명을 길러내는 거.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지구가 그렇잖아요. 모든 뭐 수없이 많은 생명 종들을 그렇게 길러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 이는 이 지능 위대하니 기도야 태권이요 기사야 협일이니라. 인간은 지능, 지혜와 능력으로 위대하다. 위대한 존재다. 이 인간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인간의 도는 태권, 선택한다 이겁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할 것과 안 할 것과 뭔가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자유의지가 주어진다는 것이 그게 인간의 위대합니다 이거죠. 그리고 인간이 하는 일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은 뭐다? 협일이다. 협력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 한 명의 인간이 뭘 하겠습니까? 그죠? 둘이 있어야 뭐, 자식도 놓고 이렇게 되고, 또 여럿이 있어야 사회도 이렇게 되고, 역사도 막 이렇게 되니까,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은 협력함으로써 하나. 하나된 대동세계, 이상세계 이런 것을 건설해 나가는 그런 것이 인간이 하는 일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앞에 나온 하늘과 땅의 천지 부모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더 위대한 존재로서 인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선조들이 이야기하는 역사 이상주의의 총결론이라고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신 한 분 신에서 조물주 한 분 신에서 갈려져 나온 하늘과 땅과 인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신 강충하사 성통 광명하니 제세이화하여 홍익인간하라 이 16자의 이 신법 전수 이 내용으로 딱 마무리를 짓거든요. 근데 쭉 내려오다가 앞에 여덟 글자는 다 어디 잃어버리고 뒤에 제세이화하고 홍익인간 요 8자만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대부분 8글자만 이제 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신강충, 일신 한 분 조물주 하나님이 강충 내려줄 강자 충 참마음 충자. 그래서 인간에게 참마음을 그대로 전수해 줬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이요 내 마음 하느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성통광명 인간의 본성은 광명과 통해 있다. 광명이라는 것은 그 신의 삼신의 덕성 그것을 광명이라고 하는데 삼신의 실상 이게 광명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성이 그 신의 광명과 다 통해 있다. 뭐 잘나든 못나든 그죠? 뭐 피부가 까맣든 희든 뭐 배부터 못 배든 그렇게 모든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세이화해서 홍익인간하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깨달음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교화를 하고 덕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전쟁에서 막 두드려 잡아서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덕화를 해서 홍익인간을 실현하라. 여기서 홍익인간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이런 동사적인 의미보다는 오히려 그런 홍익인간이라는 인간상 명사로서 해석을 해서 그런 인간상을 이렇게 실현하는 것 이것이 홍익인간상을 내가 그런 인간상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이 신교 문화의 최종 결론이 나 자신의 실천과 성취되는 그 경계까지를 이야기를 해서 홍익인간, 홍익인간을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외쳐왔다는 거죠. 홍익인간 하면 단지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을 체험해서 천지인의 꿈과 대이상을 이루는 인간이 되라는 더 큰 뜻이 있었군요. 큰 뜻을 마음에 새겨서 행동으로 드러내는 글이란 연표문의 뜻 그대로 홍익인간 정신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익인간이 바로 이제 환단고기 역사관에서 전하는 우주의 광명과 하나된 대안이고 그게 이제 테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생활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가장 숭고하게 받들어 온 것은 천지와 인간의 본성인 대광명 정신인데요. 그게 아까 연표문에도 노골적으로 들어있는데 우리가 환이라고 하면은 하늘의 광명이거든요. 아침에 딱 눈 떴는데 환하다 이렇게. 저도 안경 쓰다가 그 라섹 수술을 하고 딱 안경 없이 눈 떴는데 환하다. 그럴 때 쓰는 감탄사. 근데 그 하늘의 밝은 광명이 처음 비춰온 곳이 동방의 밝은 땅. 그게 배달입니다. 그리고 배달은 한민족 역사의 첫 번째 나라로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배달이 뜻하는 이 땅의 광명을 일러서 한 글자로 다니다 이렇게 하고요. 우주의 광명 의식을 열어가지고 인류의 시험 문명을 개창한 그 천지 환단 시대의 황금 시절이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해온 한국과 배달의 역사고 근데 그 배달을 계승한 조선이라는 국호는 뭐냐? 그 뜻 역시 아침조차 아침에 밝은 빛을 가장 먼저 조선 받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호에 담겨 있는 뜻만 봐도 아 우리의 그 건국 이념, 우리 민족 정신을 알 수가 이쪽에서 당시 조선은 삼신의 뜻을 그대로 인간의 광명을 삼신의 뜻 그대로 인간의 광명을 이제 실현한다라는 의미에서 나라 이름도 삼한이라고 해서 번한, 진한, 마한으로 나뉘어서 통치를 했고 그렇게 신교의 삼신사상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린 조선이 통치체제를 일러서 삼한관경제다 이렇게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흉노족의 문화에도 그대로 좌연한 우연학으로 녹아있고 한이라고 하면 하늘 땅의 꿈과 이상을 실현한 인간의 무궁한 광명을 뜻한다 그러니까 환은 하늘 광명, 단은 땅의 광명, 한이 이제 우리 인간의 광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그럼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이어지기까지 그 국호만 열어봐도
조선을 이은 게 해모수의 이제 해모수 당군의 북부여인데 북부여의 부여라는 말도 고조선의 국통을 이은 북부의 부여도 불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그래서 광명이죠 말 그대로.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그 당군 조선의 영화와 광명을 회복하려고 했고 한민족의 그 마지막 왕조인 조선까지 이어지는 그 뜻을 다 보면 고구려 유민이 세운 대진국도 보면은 동방의 광명의 큰 나라다 이렇게 돼 있고 대진의 별칭인 발해도 뭐 그것도 좀 낮춰 이르는 거지만 발해 자체도 밝은 바다라는 뜻으로 거기마저도 광명사상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당군 조선을 이어서 이씨 전주 이씨들이 이렇게 세운 그 조선이란 나라가 마지막에 이제 국권을 다시 회복하면서 황제를 문화를 복원하면서 칭제 권원했던 고종 황제께서 대한제국이라고 선포하실 때 그 대한이란 말 역시 한의 광명 정신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걸 고대로 대한제국에서 이은 게 대한민국이니까 결국 환국이래 동북아 한민족의 역사 과정은 한마디로 환단 천지 광명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광명을 숭상하는 비극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국호도 모두 광명을 상징하고 있군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뭐 민족 그 연표문이라고 하는 국민교육헌장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저도 기억하는 국민교육헌장이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 그럼 우리의 그 중흥해야 하는 그게 뭐냐? 그게 우리 환단고기의 첫 삼성기 첫 머리의 오환. 우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후아유. 나는 우리는 빛이다. 그 빛의 문화를 이제 이어서 백이민족도 이제 되는 건데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인간을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렇죠. 인간과 하늘의 혼란을 바로 잡으려고 삼계를 둘러 살피다가 너희 동토에 그친 것은 잔피에 빠진 민중을 먼저 건져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어주려 함이라 하셨던 건데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한민족이 동방 역사의 주인공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게 되고요. 한민족은 동방 광명 민족인 배달의 후예가 되고 동방의 주인인 배달 동이족이 바로 우리의 시원 조상이라는 거를 정말 다시 한번 입이 닳도록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고대 중국인들은 배달 동이족을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방에 사는 큰 활 쏘는 사람이란 뜻으로 동이 혹은 동인이라고 불러왔던 거죠. 그게 기록이 전해지는데 근데 본래 천산의 동방부근에 살던 우리 배달 민족이 왜 지금 여기 반도사간에 갇히는 이런 삶을 사느냐 그것 또한 감방 동북 감방의 열매 문명을 예비하기 위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페스티벌이 열리니까 선발대가 가서 준비하라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먼저 가서 거기서 모든 걸 세팅하는 이들인데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동방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동진을 계속해서 동방 백두산으로 옮겨왔고 동방은 역사와 문명이 시작되고 열매 맺는 곳이라 하여 종어간 시어간이라고 이렇게 주역에도 써 있고요. 후천 가을에 무국대운을 여는 새 역사의 주체인 황극이 자리 잡는 방향이 지금 이 백이민족이 사는 대한민국 땅이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삼성기 상의 이제 첫 구절이 오한 건국이 최고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환족의 나라 세움이 가장 오래되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환은 말 그대로 환하다 할 때 그 밝을 환자로서 광명이라는 뜻이죠. 광명 개천하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환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태고 시절 황국 시대에 에는 인간의 자기 선언을 환이라고 정의를 했던 거죠. 너도 환, 나도 환, 우리도 환. 그리고 환족이 사는 나라가 환국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환이고 우주 광명 그 자체다 이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 사람이 모두 우주 조물주 삼신의 신성과 광명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이게 환국 시대의 그 문화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거죠. 그것도 그것이 그렇게 실현이 되었던 때고. 그래서 이제 서양의 고대 문명 연구가들도 인류의 태고 역사를 황금시대, 황금은 빛이 막 나죠. 황금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칼바이트 원시 샤머니즘 연구가 이분의 말에 따르면 태고시대에는 인간이 행복과 평화 속에서 살면서 초자연적인 힘을 쓰던 황금 시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 사람들은 별 어려움이 없이 신과 소통할 수 있었고 죽음을 모르고 질병과 고통이 없는 자유로운 경지에서 긴 수명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았다 이거죠.
또 사회과학자인 스티브 테일러 박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저서인 자아폭발을 통해서 6천년 전 이전에 유물 유적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쟁이나 무기 같은 것이 없더라 이겁니다. 우리 파면은 활이 나오고 창이 나오고 이런데 6천년 전에 이게 없었다. 왜 그러냐? 그때는 인간이 자의식이 나타나지 않고 억압과 고통 없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우주가 합일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화로운 삶을 누리던 그런 태고 시절이 바로 황국 시절 그때 있었고 그 6천년 이후에는 이제 지구 기후 환경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부터 이제 지구 건조화라는 환경 변화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대거 이주해서 동서양 날개로 이제 대이동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개인성에 대한 날카로운 자각이 일어나면서 이런 광명문화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이 우리 전체의 광명 사상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6천년 전이면 동방의 배달국과 서양의 수메르 문명이 갈라져 나온 때와 일치하는데요. 그 이유가 기후변화 때문이었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갈라지면서 이제 복잡다단한 문화가 이제 벌어졌는데 어쨌든 그 원형의 그 신교의 제사장들은 신을 받아내리는 샤먼들이셨고 이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세속의 무속인들 뭐 그건 블랙 샤먼이라고 하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 천지의 조화 성령인 백색 광명 아주 환한 광명을 받아내리는 큰 대자 쓴 대무들 화이트 샤먼이셨습니다. 그래서 태고의 황금 시절에 그 대무들은 하늘과 땅과 하나 된 사람 테일이셨고 백성들한테 천지 성령을 열어주고 우주 조화주 하나님이신 삼신상제님의 뜻과 가르침을 받들어서 나라를 다스렸던 리더들이셨는데 태고 시대에서 이제 황국의 통치자 안파견 환인께서 처음으로 이제 삼신상제님 가르침을 받아내리셔가지고 인류에게 신교를 처음 이제 베푸셨고 인류 황금 시절의 태고 문명 체계를 잡으신 거죠. 그거를 계속 복사해서 붙이고 복사해서 붙여서 뭐 수메르 문명 뭐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가는 건데 근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을 다시 뭐 엄청나게 첨단을 달리면서 인공지능 얘기하면서 뭐 챗 GPT 나오고 뭐 하는데 그때는 화이트 샤먼들은 신공지능 딱 뭐 좀 알려줘 그런 취지로 나가서 그걸로 사람들한테 알려줬던 그런 소통이 됐던 그 신교 문화가 바로 환국의 광명 문화입니다. 이 황국의 백성들은 그렇게 이제 영이 맑아서 천재의 신성과 하나 되어서 자연과 교감하고 또 무병장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해와 달, 뭐 광명의 현실적인 모습이 해와 달이죠. 해와 달을 경배하면서 내 마음과 몸과 영을 열어가지고 밝은 사람, 환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런 삶의 문화를 그 당시에 영위를 했다는 거죠. 그 어떤 이제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 뭐 몽골이나 뭐 우리나라 북방아시아 쪽에 산재되어 있는 이 신단수 문화라는 거죠. 신단수. 신단수는 하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아바타에도 보면은 그 신단수의 앞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같이 뭐 노래를 하고 주문을 읽고 수행하고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하늘의 신성인 광명과 하나가 되려고 했던 그런 황국 사람들의 문화가 전승된 흔적이죠. 이런 흔적들은 일본에도 이제 이런 신단수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신사 문화 이런 게 있죠. 이게 이제 일본의 신단수 문화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전례가 넘어간 건데 신라 시대 왕자 천일창이라는 왕자가 자기가 원래 이제 삼신단을 수호하는 거죠. 화랑이었죠. 화랑 그 삼신단을 수호하는 관직이었는데 이 천일창이 이제 일본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이런 신단수 문화를 일본에 전수해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일본의 쿠마노 히모로기 그죠? 뭐 웅신 뭐 그 신단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늘의 광명 그리고 하늘에 계신 천신과 하나되는 천신 숭배 의례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그것이 이제 그런 황국 시대의 그 라이프스타일
신자들의 흔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교의 천신숭배 그 의례가 일본에 전해졌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해진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에는 신도라 그러죠. 신도 문화. 네. 우리는 이제 신교라고 하고. 이 일본 신도 문화에는 두 가지 코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신라 때 화랑 천일창을 통해서 전수된 신도. 그러니까 하늘의 천신과 소통하고 그 신성을 받아내리는 이런 천신 숭배 문화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백제 쪽에서 전수된 미륵불 신앙입니다. 미륵불. 그래서 이제 신도가 먼저 전수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백제에서 이제 미륵불이 뒤에 이렇게 전수가 됐죠. 그러니까 일본 불교는 28세 선화왕 때 일본 왕때에 들어갔는데 이제 29세 훈명왕 때 이제 이 불교를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논쟁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게 한 30년을 갔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논쟁을 하면서 종교 전쟁까지 벌였는데 그때 이제 소가시 가문과 모노노베시 가문이 있는데 소가시 가문은 불교를 숭상을 해서 불교를 받아들이자 이렇게 했고 모노노베시 가문은 원래 우리 하던 그 천신 숭배의 그 신도 그거를 하고 불교는 받아들이지 말자 이래 됐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기나긴 30년 종교 전쟁을 하면서 그 뒤에 그다음 왕, 그다음 왕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가시가 모노노베시를 멸족을 해버리고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 이로부터 일본에 이제 불교가 정착을 했고 이제 33세 추고여 왕 때 이제 우리가 자주 들어본 아스카 문화 이게 이제 꽃을 피우게 되죠. 그때 들어온 미륵불상이 지금 현재 일본 국보 1호인 광룡사의 목조 미륵 방가사유상이거든요. 위대한 예술품으로 추앙받고 있는 그 불상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미륵불상은 본래 백제 26세 성왕 때 이게 전래된 건데 이 앞에 신도는 천신을 숭배하는 거고 그다음에 뒤에 미륵불은 이제 부처님은 불교에서 호칭을 하지만 가장 높으신 부처님 그리고 미래에 오실 부처님 그리고 광명의 부처님이 바로 미륵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내내 같은 분인데 여기 어떤 문화의 전래 과정에서 이런 피바람까지도 일어났던 역사가 일본에 그렇게 남아있던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죠. 당시 백제와 신라에서 미륵신앙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 미륵신앙이 일본에까지 전해졌던 거군요. 예, 천신을 모시는 그런 신단수의 의례 그리고 신사. 신사가 일본에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렇게 꽃을 피웠고 그렇게 외형적인 모습은 신라를 통해 들어왔고 그다음에 내면적으로 이제 신의 그 천신의 미래의 모습이죠. 미래의 모습. 내재적인 내면적인 이런 것은 우주 광명의 미륵불 문화로 이렇게 전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일본에서는 사실 뭐 권력자들은 서로 뭐 죽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싸웠지만 실제 민간에서는 신불 스팝, 신도와 불교가 스팝 하나로 이렇게 섞여가지고 독특한 그런 이제 두 가지가 섞인 그런 문화를 지금까지도 민간에서는 쭉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뭐 명치유신 때는 이제 불교 문화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신불 분리령을 내려서 일본의 신도만을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민간에서는 아직도 신불 스팝한 형태로 그 원형을 지키고 있는 것이 일본 문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본에서는 천신인 미륵불 상제님을 모시지 않고 자신들의 시조인 천조 대신을 모시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저도 이제 좀 하늘길이 열려서 지난달에도 교토를 다녀왔는데 신사가 진짜 편의점만큼 있어요. 곳곳에 우측만 돌면 있고 막 이웃집처럼 신사가 있고 한데 거기서 모셔지는 그 신들이 이제 뭐 이제 말씀하신 이제 천조 대신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일본 최초의 그 민속학자라고 얘기해 되는 오카마사와 교수가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 박사 논문 제목이 옛 일본의 문화층. 거기서 뭐라고 딱 써놨냐면 일본 개국 신화의 모태는 단군의 개국 신화다 이렇게 딱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서 고대 일본 역사의 시원을 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일본 천황가의 황조신은 원래 고왕산 영존이라고 그게 이제 다카미 무스이노 미코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어를 조금 분석하면 다는 우리 말처럼 모든이란 뜻이고 다카미는 이제 웅신 곰신입니다. 그 무스이는 이게 무서워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신들이 무서워하는 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신이란 뜻이죠. 그게 고왕산 영존이었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천조 대신으로 바꾸었으면 밝혀냈어요. 이 학자가. 그래서 그리고 교토대 사학과 우에다 마사하키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일본 고대사 고사기에서는 고왕산 영존을 고산소 일신 뭐 다카미 무수이노 미카미 또는 고목신 뭐 다카키노 카미 뭐 이렇게도 부른다라고도 돼 있는데 이런 어떤 고목신의 개념 앞서 말씀하셨던 그 신의 영체가 깃든 나무를 신체목이라고 하는데 그런 히로목이 어떤 신격화된 신물들을 숭배해왔던 문화가 있는데 이런 신체목 재례의식이라는 게 일본 교토에 가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온 맞지리에서도 동일하게 행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본래 일본에 모셔왔던 그 고왕산 영조는 이게 뭐냐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신라의 천일창을 통해서 전해진 히로모기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배달과 조선의 그 한민족으로서 유리한 신이었다. 그래서 고대 단군 개국신화가 일본 신처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규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 역사서인 고사기에 그런 내용들을 적어놓은 것을 보면 그때까지는 천신이신 상디님을 제대로 모시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앞서 우리 야훼가 그 유대민족의 최고 신이 된 과정하고 좀 비슷한 맥락도 있는데 일본이 이제 고왕산 영존 대신에 천도대신을 모시게 된 결정적 계기라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랑 관련이 있습니다. 40세 천무왕 때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660년 자립을 해야 했던 일본은 이제 천무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사를 이제 새롭게 개편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천무는 그 형이었던 38세 천지왕의 아들 그 오토모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임신년 672년에 전쟁이 승리하고 나서 이제 정권을 잡은 인물이 천무왕인데 그는 전쟁이 나가기에 앞서서 꿈속에서 하늘의 천조 대신과 인사를 딱 하고요. 이번 전쟁을 통해서 권력을 잡게 되면은 내가 천조 대신 당신을 일본 국가신 섬기겠다고 약속을 해요. 결국 천무왕이 정권을 차지하면서 그 약속을 이제 지키면서 천조 대신이 일본의 국가신으로 자리매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이제 진실들을 일본은 이제 왜곡하고 감추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한편 그렇게 이제 일본은 이제 한국에서 도래된 전래된 여러 가지 이런 문화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런 문화의 원형이 일본에 잘 보존돼 있는 또 이게 또 아이러니죠. 그러네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그 연편문에서 하늘과 땅과 인간 천지인에 대한 설명을 쭉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이제 도형으로 기하학적 도형으로 원으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땅은 정사각형으로 표현하고 인간은 삼각형으로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방각, 이 원방각이라는 이 상징 도형이 사실 삼신문화, 신기호 문화의 핵심 정수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원방각 문화가 일본의 그 고분 문화의 큐슈 같은 데 가보면은 큰 고분을 만들어놓고 그 둘레에 아래 위가 뚫려있는 그 토기를 이렇게 빙 둘러놓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토기에 새겨진 문양들이 전부 원방각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그거를 한의화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문화의 핵심 코드 삼신문화 신교문화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거죠. 지금 한국에는 그런 거 잘 없잖아요. 오히려 일본에 더 잘 보존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한민족과 인류 원형문화인 신교문화의 체제와 예식 이런 것이 일본에 전해져서 일본에서는 천신, 하느님과 조상님을 신으로 모시는 신도 문화로 이렇게 자리 잡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는 이런 제천 문화가 신사 문화의 기본 성격이죠. 우리 한국에 남아있는 것은 강화도 마리산의 이런 그 제천단, 이런 그다음에 원구단 또는 뭐 웅상 소도에 대한 뭐 기록들 이런 것이 뭐 남아있지만은 뭐 마리산 참성단도 문걸어 잠그고 그죠? 사람 못 들어가게 만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은 신사 문화로서 이런 삼신문화가
아주 이렇게 생활 속에 많이 퍼져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제천 문화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의 신도 문화를 꽃피우게 한 것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국의 광명 문화와 신단수 문화를 얘기하다 이제 일본의 신사 문화까지 오게 됐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우주 광명과 하나 된 테일이 홍의 인간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천지의 조화 성령인 광명을 받아내려 삼신상제님의 뜻과 가르침으로 나라를 다스린 대무들이 홍익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신교 문화에서는 예로부터 우주의 조물주 하나님을 삼신이라고 불러왔고요. 조물주 하나님은 만유 생명의 절대 근원이신데요. 근데 일신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세 가지 신성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삼신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고, 삼신은 이제 만물을 낳는 조화신과 만물을 기르고 깨우치는 교화신과 만물의 질서 열어나가는 치화신으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조물주 하나님은 만유 생명의 본체로서 일신이시지만 작용 차원에서는 삼신이시다. 그래서 근데 삼신은 얼굴 없는 조물주로서 우주의 원신이지만 이 무형의 삼신과 하나 한 몸이 되셔가지고 삼신의 조화와 삼신 속에 내재한 자연의 입법을 직접 주관해서 천지만물을 낳고 기르고 다스리는 유형의 주신이 있습니다. 그분을 바로 삼신일체 상제님, 삼신과 한 몸이신 상제님이라고 우리가 선조들이 받들어 왔던 것이고, 하늘과 땅과 인간과 신의 사회를 주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우주의 최고 통치자가 바로 3개 우주의 신권을 직접 쓰시는 삼신일체 상제님이라는 걸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의 초대 안파견 환인천재 이래로 동방 한민족은 이 3개 최고의 통치자를 삼신일체 상제님, 즉 삼신상제님이라고 불러왔고요. 그러니까 삼신은 만물을 낳아서 기르시지만 그 삼신의 작용과 창조의 목적은 오직 삼신상제님의 손길을 통해서 실현되고 완성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교의 주인공이 바로 삼신일체 상제님이죠. 신교의 주인공이. 그래서 그 삼신상제님께 이렇게 천재를 올리던 이런 유적들이 이제 많이 발굴이 되는데요. 우리 한민족의 삶의 중심 무대였던 만리장성박 중국 요령성 지역에서 약 5,500년 전에 삼신상제님께 천재를 올리던 그런 큰 엄청난 규모의 제단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뭐 제단과 함께 또 하나님 문화의 상징인 옥, 여러 옥으로 만든 수많은 유물들도 이렇게 발굴이 되고요. 이것을 이제 홍산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뭐 발해 연안 문명이다 또는 요하 문명이다 이런 뭐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홍산 지역에서 엄청난 규모로 발굴된 이렇게 천재를 올리는 이런 유적들, 이게 하느님 신앙을 하던 문화죠. 이것은 그 전에 뭐 어떤 중국 황하 문명보다도 뭐 천년에서 수천 년 더 앞선 거고 다른 4대 문명보다도 더 큰 일이 제천 문화로서 이렇게 상제 문화로서 이렇게 발견된 게 그게 출현이 됐거든요. 홍산 문명은 20세기 최대의 고고학 발견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이 홍산 문명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북 공정을 시작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홍산 문명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80년대 초부터 중국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발굴을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뭐 일본이 그전에 뭐 손을 댄 적도 있습니다만은 8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홍산 문화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중국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발굴을 해보니까 인류 4대 문명보다 뭐 최소 1500년 이상 앞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발굴해 놓고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왜냐? 중국 역사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지역에서 발굴된 이 홍산 문화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문화 코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국 역사책이 한 페이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알기 어렵다. 그래서 신비의 왕국이라고만 이름을 붙인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인류사에서 이게 진정한
원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문화다라는 것을 알고 제대로 이제 해석해야 될 그런 필요가 아주 크게 생긴 거죠. 그 홍산 문명이 바로 동이족이 세운 배달국과 단군조선의 문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중국 역사책에는 없고. 그런데 한국의 역사책, 그 가장 강력한 대표적인 홍산 문화를 입증하는 사서가 환단국이거든요. 거기에는 그런 그 원방각의 문화의 원형 또는 옥유물에 대한 해석 그리고 뭐 원형 3단의 문화 그다음에 뭐 당군 이야기에 나오는 뭐 옹족에 대한 이런 유적들 이런 것들이 우리 동이족 계열의 역사서에는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우리 선조들이 살던 땅이었고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우리 배달국과 당군조선의 문명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구촌에서 보면은 곳곳에 뭐 피라미드라든지 지구라트라든지 뭐 웅상이라든지 산상이라든지 거성문화 뭐 신단수 칠성문화 또 용봉문화 이런 유적들이 이제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공통된 특성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을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다루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상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동양과 서양에는 원형 문화의 특성이 공통적으로 깃들어 있다. 그런 거성 문화, 재단 문화, 제천 문화 해서 문화의 보편 문화로부터 사실 동서양이 출발을 해서 지금은 동서양이 분리된 문화에 대한 이해로 가고 있는데 아 이것이 다시 보편성을 이제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미리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이 보편성을 깨닫는다는 것이 진짜 왼발이 오른발 밟는다고 오른발이 왼발을 안 밟는데 한 몸이니까 왼뺨이 때렸다고 오른뺨이 때리지 않고 결국 내가 다치니까 그런 보편성을 알면 지금의 이런 전쟁도 없을 텐데 그게 너무 지역으로 갈라져서 지금 우리가 아직도 이제 어리석은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그 보편 문화의 키워드들을 더듬다 보면 결국 그 천원지방, 그 다음에 이제 삼수와 칠수, 이런 한민족과 인류 시원 문화의 비밀을 이렇게 속 시원하게 풀 수 있는 핵심 키워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상고시대 인류는 고산 지역에서는 산 자체를 그냥 신성한 채로 신체로 숭배했고 평지에서는 그 지역에서 좀 상대적으로 높은 산을 산이 없는 지역에서는 뭐 바이블에도 있는 뭐 지구라트 바벨탑 같은 피라미드 같은 높은 제단을 만들어서 반드시 천재를 지내왔다는 거 삼신일체 상제를 받들어 왔던 것이고 그 전기 홍산 문화라고 할 수 있는 환국에 지금부터 6420년 뭐 700 7150년 정도 전 조보구 유적 들어가 보면 원형에 제천단 있고 신전이 있고 무덤이 있고 삼위일체 형태를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봉황새 토기가 있고 삼신무늬의 토기가 출토가 되고 이 토기 안에 보면 저용, 녹용, 봉황새 등 신령스러운 동물들이 공통적인 키워드들로 다 유적이 나오고 있다. 또 우화령 유적 가봐도 5000년, 6600년 전에 앞서 말씀하신 3단원에다 원형 재단에다가 뭐 방형 무덤에다가 신전에다가 그래서 중국 학계는 이 우화량 여신묘에서 사람 크기에 3배 되는 신상이 또 2배 되는 신상이 또 이제 등신 사람하고 사라지고 똑같은 그렇게 한 적어도 한 3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말해주는 건 뭐냐면 여신의 지위가 또 뭐 삼수원리로 3등급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시사하는데 가장 큰 여신이 주신이 되고 이 주신을 다른 여신들이 호위하고 있었던 그 여신 문화의 어떤 흔적들 그래서 보면 뭐 중국 4000년 삼성태 박물관에 복구되어 있는 방영재단 뭐 2000년 전에 흑룡강성 쌍합산의 북두시성 3단 원형재단 뭐 복림고성 7구역 600년 전에 북경의 천단 자금성 다 똑같이 뭐냐면 천원지방 그래서 우리 스타벅스 전 세계 어디 가도요 뭐 튀르키예를 가도 뭐 도쿄를 가도 다 그 세일엔 그 여신 문양 똑같고 그 인테리어 똑같아요. 응? 커피 뭐 오면 뭐 이렇게 알람 안 울리고 직접 입으로 외쳐서 찾아가라고 얘기하는 그런 양식이 똑같다는 것처럼 이렇게 어딜 가든 천원지방으로 돼 있으면 그게 뭐다? 홍산 문화고 그게 바로 환국과 배달 문화라는 거를 그 시그널로 시그니처로 알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삼신상제님을 모시고 천재 문화를 꽃피웠던 홍산 문명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인류 시험 문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도전의 1편 1장에 보면 이제 아주 뭐 명확하게 선언이 되어 있죠. 이 삼신과 하나 되어 천상의 호천금골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동방의 땅에 살아온 조선의 백성들은 아득한 예로부터 삼신상제, 삼신하느님, 삼신일체상제님, 상제님이라 불러왔나니 상제는 온 우주의 주제자요 통치자 하느님이니라. 이 상제 문화, 상제님에게 이제 천재를 올리는 이런 제천 문화가 동방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 원조가 동방이다. 그 2500년 전에 공자님도 만물 창조 법도를 주역해서 만물 출, 호, 진. 만물은 출 나온다. 어디에서? 진. 진방이 동방이죠. 동방에서 나온다. 문명은 동방에서 태동하였다. 이런 큰 어떤 선언을 하죠. 그래서 태고시대에 자연과 교감하며 살던 동방 한민족은 우주의 주제자 하느님이신 삼신상제님을 이렇게 모시면서 그렇게 신앙을 해왔다는 거죠. 그 흔적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강화도 마린산에 당군왕검께서 몸소 가셔서 이렇게 천재를 올린 제천단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다 뭐 중원 대륙을 중국의 왕들이 정복해서 자기가 천자다 이러면서 내가 천재를 신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우리 한민족의 상제신앙은 국가의 중심 이념에 벗어나서 이렇게 기울어져 왔던 것이 그 이후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국가에서는 상제신앙을 할 수 없었겠지만 민간에서는 계속 이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들이 모셨던 그 정화수도 상제님을 모셨던 문화죠? 네, 그게 아주 대표적인 예식이 되죠. 그래서 청수 떠놓고 그 삼신 상제님께 이렇게 빌었던 칠성님께 빌었던 문화인데, 그러니까 우리 민중의 삶 속에서 우리 어머니 할머니의 삶 속에서 삼신 신앙과 칠성 신앙의 그 맥을 이제 아주 끈질기게 생생하게 이어져 왔다는 것이고, 이제 인간으로 오신 삼신 상제님의 대도, 그러니까 증산도가 뭐냐 한다라면 인간으로 오신 삼신 상제님의 대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대도를 제대로 깨달아서 잃어버린 상제 신앙을 회복하고 상제님을 정말 바르게 모실 때 우리는 그 진리의 원형을 되찾을 수 있다. 원래 그 마스터키를 이제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의 궁극 목적지가 무엇인지 그 후련한 해답을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삼신은 낳고 칠성은 기르느니라, 그 삼수와 칠수 문화의 핵심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동방 배달 민족의 숨결이 물씬 풍기는 전통 신앙이 이제 신교의 삼신 신앙인데, 그래서 뭐 10월 상달에 집집마다 삼신께 제사 드렸던 상달 고사가 있고요. 그 고사 문화가 지금도 뭐 차를 사고 뭐 하면 다 개업하면 하는 것들이고, 아이들 머리에 댕기 달았던 것도 당기고, 옷에 달았던 흰 동정 삼신 단지, 아기 나면 대문에 금줄 치고 뭐 삼신상 차려가지고 밥 세 그릇에 미역국 세 사발 떠서 삼신께 올리던 풍속이 삼신신앙인데, 지금 그게 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도 아름답다고 보여져요. 옛날에는 미신이었다. 아 이건 혼미한 믿음이었는데 아름다울 미자로 바뀌어서 지금 뭐 인증샷도 찍고 공유하는데, 그러니까 칠성은 북두칠성을 말하는데 거기가 뭐냐면 삼신상제님이 계신 별이고, 북두칠성은 우주 중심별로서 일월과 음양오행의 변화를 이제 다스리면서 인간의 무병장수, 생사, 화복, 영혼불멸, 도통과 깨달음을 이제 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그 자리에다가 정화수를 떠놓고 칠성님께 자손과 가정에 안녕과 축복을 기도했고, 그게 고스란히 고인들에도 칠성 문양이 있고 사자들의 관 밑에 까는 칠성판도 그 신앙의 어떤 모습인데, 지금은 뭐 외래 종교 서방 종교 문화에 내몰려가지고 추억이지만, 이제 만유가 이제 뿌리를 찾아 돌아가는 원시반분 시운에서는 우리 동방 한민족이 그 거진 역사의 미몽에서 이제 끼어나서 잃어버린 동방 시원 역사와 함께 이 삼신상제님 문화를 반드시 되찾아서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이게 저희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상제 문화, 삼신 문화를 이렇게 되찾아야 되는데, 이 신교 상제 신앙의 부활을 알린 것이 바로 150여 년 전에 동학이죠. 동학. 동학을 창도한 수은 최재호 대신사는 이 삼신 상제님으로부터
신교와 천명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후천 개벽과 더불어서 시천주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학이 창도가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준비를 하다가 조선 조정에 의해서 또 일제의 일본의 그런 무력으로 인해 가지고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그 장자리께서도 내가 최승운에게 대도를 내려줬다. 천명과 신교를 내려서 대도를 세우게 하였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여러 차례 하셨고요. 또 최승운 대성사에게 신교의 맥을 되살려서 무국 대도를 펴라. 이런 그 이제 메시지도 여러 차례 최승운 대성사한테 이렇게 주셨고. 그런데 이제 동학이 실패를 하면서 상자님께서는 수운 대성사에게 내린 천명을 거두시고 이제 서력 1871년 신민년에 원시 반본의 이치에 따라서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그 이치에 따라서 신교의 종주국인 바로 이 동방 조선 땅에 친히 강세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자님께서 그렇게 강세하셔서 이제 천지 도수를 뜯어고치고 신도를 바로잡아 만고의 원을 풀며 상생의 도로서 선경의 운수를 열고 조화정부를 세워 함의 없는 다스림과 말 없는 가르침으로 백성을 교화하여 세상을 고치리라 이런 선언을 하시면서 이제 이 상제님의 이제 강세와 이 선언으로 해서 우리 배달 한민족의 혼이 깨어나고 인류 정신이 이제 분열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이렇게 만들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친히 이제 최순 선생한테 내렸던 그 천명을 이제 거두시고 직접 모든 문화와 종교를 수용하고 통일하는 그런 무국 대도를 열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증산도가 여기에서 출연을 해서 이상세계를 건설하려는 그 과업이 증산도에 의해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가을철은 인간이 천지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때입니다. 천지의 광명으로 충만한 인존 테일이 가을 대개벽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 땅의 후천 5만 년 상생의 조화 성경 세상을 건설함으로써 원시 반본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모두 천지의 광명을 체험하여 하늘과 땅과 인간의 꿈과 대이상을 성취하는 홍익인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톡톡 증산도 시즌 3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